요! 상식적으로 홀더 센서 스튜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는 육주 컷을 당하고 서유럽 전체는 사실상 독일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독일이 영국까지 안 끝내고 소련을 침공하거든요. 물론 영국이 섬이어서 공격하기가 많이 어려운 지역이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독일이 영국에 상륙작전을 시도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사실 독일이 영국에 대한 상륙작전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바다사자 작전이라고 있는데요. 1940년에 서유럽 국가들이 점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항복하지 않자 영국 본토 침공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독일의 해군은 영국의 해군에 비해 너무나도 부실한 상황이었고요. 교리나 훈련도 모두 영국군이 우세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영국 해군이 강력하다 보니 수송선을 통해서 바다를 넘어가야 하는데 도버 해협에 수송선을 띄우는 순간 모두 격침이 될 것은 불보듯 뻔했고 심지어 제공권도 완전히 독일이 못 가져간 시점이다 보니 상륙을 시도하는 족족 다 막혔을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영국 본토 항공전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소련을 침공하면서 독일의 바다사자 작전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좀 바꿔서요. 이 바다사자 작전을 독일이 수행하고 영국의 상륙까지 시도 했다는 설정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영국의 상륙작전을 시도한 것 자체가 독일의 더 빠른 패망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적인 군사작전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실일 겁니다. 이 과정에서는 제해권과 제공권이 완전히 연합군에게 넘어가서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독일군의 반격을 받으며 연합군도 7월달로 넘어가면 12만 이상의 적지 않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제해권과 제공권이 모두 넘어간 시점에서도 저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권과 제공권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상륙작전을 시도한다? 분명 대참사가 났을 거예요. 아마 갈리폴리 상륙작전을 이은 최대의 피해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심지어 독일군은 상륙전 교리도 제대로 연구하지 않은 시점이었거든요. 그래도 독일이 피해를 견뎌내고 공격을 시도했다 칩시다. 그 이후에도 문제예요. 당시 영국군도 독일의 상륙작전을 막아내려고 방어시설을 엄청 짓고 있었거든요. 당장 해안가가 함락되면 겨자가스를 해안가에 뿌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이 상륙작전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을 견뎌내면 독일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낼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덩케르크 상륙작전 이후에 30만 명 정도의 군인들을 철수시키긴 했지만 미래 철수시키지 못했거든요. 각종 식량과 탄약, 화포, 차량 등 전쟁에 필요한 거의 모든 장비들을 덩케르크에 놓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때 당시에 영국 본토에서는 두 개 사단을 무장시킬 정도의 무기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상륙작전을 해버리면 영국이 막을 병력은 있는데 싸울 무기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물론 나중에 세파이프로 만든 스텐 기관단 총이나 1차 세계대전 때 썼던 무기들까지 갖고 오면서 해결이 되긴 했지만 이러한 장비 부족 문제는 영국군에게 큰 문제로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맨체스터나 셰필드까지 독일군이 거침없이 진격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런던 전투 때 양측 모두 큰 피해를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 다음부터일 겁니다. 독일이 더 이상 진격을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요, 아무리 독일이 이렇게 상륙에 성공하고 거침없이 진격을 해도 제공권을 따내지 못할 겁니다. 영국의 공군력이 상당했으니까요. 또 제해권은 계속해서 영국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보급이 안 될 거예요. 군인들은 밥을 먹어야지 싸울 수 있습니다. 현지 조달도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해권이 영국에게 있으면 독일이 영국 본토로 보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독일은 맨체스터, 셰필드 지역쯤에 가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영국군의 대반격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 독일이 점령을 하게 되면 미국의 지원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일단 태평양과 대서양을 위협하는 세력을 경계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근데 영국까지 점령한 독일을 좌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미국의 공업력을 바탕으로 미국은 영국에게 엄청난 랜드리스를 할 겁니다. 식량부터 해서 각종 무기들까지 전부요. 그래서 미국도 참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실보다도 영국을 훨씬 더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바다사자 작전은 영국군과 독일군 모두 큰 피해를 낳게 될 겁니다. 하지만 독일군의 피해가 더 크겠죠. 왜냐하면 제해권도 영국에게 있는데 이들이 영국 본토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독일도 큰 피해를 받게 될 텐데요. 또 독일이 소련을 침공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독일의 국력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독소전까지 치루해야 하니 2차 대전이 보다 빨리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외의 국가가 이득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일본이죠. 영국 본토가 위험해지면 식민지 방해가 현실보다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공략할 때 대규모 전투를 거치지 않고 소규모 식민지 군대를 소탕하는 형식으로 전투 진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식민지 군대가 모두 영국 본토로 간 시점일 테니까요. 그래서 현실의 싱가포르 전투나 말레이, 실론 해전 등의 대규모 전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요. 어쩌면 인도 침략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추후 태평양 전쟁에서도 일본의 전력이 보다 온전히 유지되면서 미국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미국은 영국부터 살려야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역사보다 더 큰 규모로 영국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국력도 현실 역사보다도 훨씬 큰 시점이다 보니 미국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으며 전쟁을 수행할 것 같아요. 실제 역사보다 피해가 훨씬 더 크겠죠. 만약에 독일이 영국 본토에 상륙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